딩가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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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 따라해 딩가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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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구들 안녕! 딩구들 안녕! 네, 오늘은 김장철이에요. 설마. 그래서 김장을 좀 해볼까 합니다. 설마. 아니 근데 오래 안 걸려. 금방 끝나. 김장이 어떻게 오래 안 걸려? 김장 봉사 이런 거 안 가봤어요? 정말 봉사 좀 하고 사세요. 나 김장하려고 미리 알려주던가. 나 옷죠? 옷을 주세요. 편한 옷을. 아니지 아무거나 주워 이거. 아니야 비싼 거 좀 안 됩니다. 아 이거 지용이 형 이건 건 아니야. 배추 어디에 올려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사실 저희 배추 저렴한 적이 없어가지고. 절임 배추? 절임 배추를 사야 되는데 사가 있어요 지금. 절임 배추를 사가지고 어제 급하게 벌어. 이거를 배추를 빼놓게요 방금. 뭐 망했어요 우리? 야 포기가 많은데? 세 포기만 할까? 포기하고 싶은데? 찹쌀 풀을 풀어가지고 끓인 다음에. 네? 이거 무치기만 하면 된다며? 아이 쉽게 안 해봤네. 육수를 만들. 야 나도 당했어. 육수를 먼저 만들고요. 육수요? 찹쌀 풀을 풀고 그다음에 그거에 고춧가루를 불리고 양념 다른 거 다 넣고 이제 믹스할 거예요. 그다음. 이게. 이거만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무채를 썰을게요. 네. 왜? 아니 왜? 아니 회사 냉장고에 있는 거 안 주웠어요. 뭐? 마늘이랑 새우젓 같은 거. 망했다. 형, 아니 그러면 일단 무를 좀 썰자. 무만 썰면 돼요, 선생님? 야, 씻어. 저거 일단 씻어. 아씨 오늘 쉬운 날인 줄 알았는데 제일 어려운 날이야. 좋아 내가 해볼게. 아니 이 다음에 네가 할 수 있어? 야 균형 있게 잘 썬다. 그럼 이제 그 뒤는 손 다칠 것 같아서 버리자. 김치를 요거를 하나 두 개만 합시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좋은 곳에 버리자 뭐 이런 거를 한다 이런 거면은 이거 해야지. 야 우리 엄마한테 주는 건데 좋은 건 아니냐? 야 어머니한테는 좋은 걸 사드리고 싶어. 야 이거는 그냥 벌고 같은 애랑 주고 싶은 거야. 원래 되게 막 이런 그림 생각하셨거든 막. 다 준비돼 있어가지고 우리 둘이 웃으면서 자 이제 김장을 시작해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김치에다 이렇게 막 소 넣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야 그때 그랬잖아 막 이런 이야기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아이씨 야 이거 조심해. 자 이제 뭐 해야 되지? 그 백종원 형님이 하는 게 있더라고. 아 이게 절이는 거구나. 아 절이는 거야. 이렇게 저 숨이 죽어야 되는데 숨이 파릇파릇하게 서 있어 얘네는. 숨이 이렇게 서 있는 김치를 어떻게? 아 왜 비린내가 나는 거지 집안에서? 아 지금 그 찹쌀 무를 만들고 계셔. 야 이 정도면은 등푸른 생선 구운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망했다라고 하고. 우리 엄마도 김치 맛을 볼 거 아니야. 이거를 흔적도 없이 저 베란다에다 넣어놓고 김치를 큰 걸 사오자 그냥. 아니 근데 댓글에 그런 거 있어. 둘이 우결했으면 좋겠대. 우결? 그게 가능할 거 같은데? 넌 가능하겠어? 그냥 우리 결혼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루 자요 이거지. 뭐? 아니 그니까 미친 변태새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루 우리 집에서 같이 자요 이거지 그냥. 너랑 나랑 꽁냥꽁냥을 누가 뭐 기대하겠니? 생각해 볼게. 그래. 아 김치 싸오셨네. 야 얼마나 보기 좋아. 종갓집이 짱이야 김치는. 자 담짱.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워주면. 야 그럴싸해. 이거 망해도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책임이지. 야, 화를 내서 그러니. 어? 이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겠어. 열심히 준비 안 했으니까 절임 배추를 안 갖고 오고 절임용 배추를 갖고 온 거지. 이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게 점점 느껴져서 그래. 첫 미팅할 때 열정과 지금의 열정이 너무 달라. 우리 엄마는 매일 이 딩가딩가 촬영만 기다리면서 사는데 첫 미팅할 때는 막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너무 해주세요. 이거 대박나겠는데요? 구독자가 생각보다 안 되니까 점점 태도가 바뀐단 말이야. 열심히 네가 더 해야지 그러니까. 야 나 개처럼 해 유튜브 진짜. 야 이거 장소 제공비도 사실 받아야 돼.
어? 저희 이제 수익 창출 신청했어요. 그럼 뭐야, 뭐 한 15,000원 들어올 것 같으면. 아니야, 그래도 고생하셔, 진짜. 작가님은 인정. 작가님 음식 많이 옮기고. 사실 이 친구도 열심히 해. 왜냐면 편집을 다 하니까. 문제는 저분이셔? 아이디어 다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촬영하는데 패션을 너무 신경 쓰고. 야, 바지를 레이어드해서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촬영장에. 야, 근데 인간미 있잖아, 이분들. 저희는 언제나 진심만. 그냥 어? 엄마 왔잖아. 야, 당황했다. 미쳐, 미쳐, 미쳐.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시간 끊어, 시간 끊어. 알려주지. 시간 끊어. 온다고. 오빠가 온다고. 야, 시간 끌어, 시간 끌어. 못 들어오기 시간 끌어. 김치 묻혀, 김치 묻혀.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아, 주야. 주야. 와, 진짜 너무 힘들어. 저희가 지금 김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김장. 아니, 너 이렇게, 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김장. 아니, 네가 김장 했다고? 나랑 현영이랑 지금 담근 거야. 저희 어쩌고 그럴까. 잘 지내셨어요? 어휴, 세상에, 오랜만이다. 엄청 오랜만에 뭐지? 중학교 때 집에 오고 그게 네. 끝이야? 아니야, 현영이 데뷔하고 한 번 봤어. 맞잖아, 한 번. 어, 엄마를. 어머, 그래서 이 김장을 가꿨단 말이야? 네. 아. 아닙니다. 현영 개고생했어, 엄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현영이 엄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쪽에 놔. 이게 아 김장하는 날 이렇게 해서 보쌈을 아니 이 보쌈을 빨리 냄비에다 네가 끓인 것처럼 하지? 아니 엄마가 해온 거잖아. 아니 엄마가 보쌈을 해오고 김치를 그럼 우리 주작방송인 줄 알아 엄마. 야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꺼내 놓자 잠깐. 아 근데 우리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래서 좀 익은 김치 양파로 담근 김치. 아니야, 근데 우리 김치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그렇겠지, 벌써 구수하게 생겼네, 김치가. 야, 콘텐츠 살아났다. 야, 아, 내가 진작에 그만하자 그랬잖아. 오케이. 여기를. 응. 그래, 뭐 배추가 아까 해보니까 결이 있더라고. 이렇게. 어, 이건 너희들이 한 김치야. 와, 진짜 이거. 그다음에 이제 내 보쌈을 얼른 썰어 올게. 현영이 한번 안아줘 엄마. 또 안아줘? 어, 현영이가 엄청 고생했어. 진짜 여러분이야. 이런 남편 만나라. 그래서 현영아 먹어봐. 감사합니다. 어, 잘 맛이 어떤가? 자, 김장 고생한 우리랑 수육하느라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네. 수고 많았어. 와. 너무 맛있어요. 엄마 수육 진짜 잘하네. 좀 작은 걸로 먹어봐 엄마. 혹시 모르니까. 아 이거 너무 작잖아. 이거 먹어봐. 진짜 리얼하게 맛 평가해줘. 아 좀 불안한데. 어떠세요? 아 뽕씨 말고. 진짜 잘했다. 진짜로? 아 뽕씨 말고. 먹어봐. 진짜 잘했어. 진짜야? 누가 해준 줄 알겠다. 야. 아니 우리 다 같이 하긴 했어. 특별한 재료도 안 들어갔는데 어쩜 이렇게 간을 잘했어? 고춧가루도 적정량 들어가고. 아 그냥 먹어보고 계속 했지 그걸. 엄마 이거 잘라. 야 무슨 사 먹는 거 같아. 그래? 사 먹는 게 무슨 이래? 진짜. 야, 그럼 뭐 사 먹는 게 이러니?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서 담백한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지. 자 일단 그럼 악마 PD님 먼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PD 고생하느라. 어. 조금 깨물고 음미할 때 먹어. 눈물 날 정도로 와요. 조미료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어, 아, 조미료가 없다니까. 일단 우리 작가님이 제일 고생하셨으니까 작가님. 그랬겠지 내가 보니. 작가님이 다 했어 진짜. 어쩐지 가정 주부 맛이 났어. 맛있어요? 어떠세요? 아 잠깐 오열하잖아 너무 맛있어서. 한 입씩 더 들여봐. 어떻게 한 입 주고 끝내니? 양심이 있지. 한적수 음료 우리가 잘했어. 엄마 댓글에 뭐 우리 결혼했어요를 해달래. 그럼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왜? 아 정말요? 왜? 현영이가 너를 그냥 잘 리더하잖아. 그리고 너무나 잘 알잖아 니네 둘이는. 그쵸. 저 엄마는 현영이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항상 좋은 점만 봤지.
항상 좋은 점만 봤죠, 현영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나쁜 점이 있으면 현영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맞아. 분칠하는 사람은 믿지 말라. 그럼 너도 믿지 말라도 되냐? 그래. 분칠하는 놈이잖아, 너도. 얼굴에 다 이렇게 눈빛에서도 나타나고 입모양에서도 나타나. 누구라고 딱 지명은 못하지만. 지명에 삐 처리하면 돼. 아, 아니. 얼굴 봐봐. 어우, 삐해라. 그렇죠. 지현이 형 입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눈, 코, 입에 다 나타난다고.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왜 구독자가 안 늘까? 넌 어떻게 생각했니, 현영아? 철이가 연예계 딱 들어왔을 때 넌 어떤 느낌? 맞아, 난 궁금하다. 응? 저는 근데 사실 응. 그때 철이가 바쁠 때였잖아, 너는. 철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중학교 2학년인가 응, 3학년인가? 아. 그때 저희 집에 한번 철이가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철이한테 철아 너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갖고 철이가 갑자기 저는 래퍼가 되고 싶다 이랬어요. 오, 그랬어. 아, 야! 그거 중2 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야. 너 연습생이고 엄마가 장난으로 그럼 너 랩 좀 해봐! 이랬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애들 같으면 못하지. 아니에요. 수치로웠어.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얘는 거기서 주머니에서 뭘까? 종이 뭉텅이를 막 꺼내더니 거의 가사지였나. 내가 쓴 거. 가사를 막 펼치더니 거의 우리 엄마 앞에서 엄마 랩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진짜 쇼미더머니처럼. 근데 엄마가 이렇게 듣더니 괜찮다 한 다음에 막 얼굴을 말씀하셔서 근데 너는 SM상은 아니고요. 제이와이피상 아예 우리 알지. 너는 JYP상이긴 해. 막 하면서 그 얘기하셨어. 엄마도 참 대단해. 왜냐면 처음에 막 가사가 그때 힙합이 심취해 있을 때라 뭐 45금경으로 네 머리를 조준해 막 이런 건데. 그때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크게 될 친구구나. 그때 딱 느꼈어. 아무튼 추억이 많아. 그래. 조그만한 동네에서 맞아. 그만큼 니네들이 별스러웠다는 얘기. 야 진짜 그 조그만 동네에서 별스러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가 참 힘든 동네였어. 힘든 동네. 다 오픈된 뭐 하려 그러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다 있으니까 보고. 어디 나 어떤 여자애 만날 때였대. 어디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랑 뽀뽀를 했나 그랬나 봐. 그걸 본 거야? 그걸 누가 보고 엄마한테 전화 어디 교회 집사님이 보고 집사님 지금 철이가 여자애랑 뽀뽀하고 있다 그래. 야, 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다 먹었어? 응. 왜? 못 먹어, 고생했잖아. 아니야, 다 먹었어. 아, 그래? 얘도 아, 입이 짧아. 당연하지. 짧으니까 이렇게 얼굴도 쪼그매요. 살도 없어요. 이러지. 엄마 키가 몇이지? 그거 왜 묻는데? 왜 묻는데? 진짜 옛날 아주. 둘이 한 번만 서보면 안 돼? 됐어. 쓰지 마. 너 절대로 일어나지 마.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키보신 부릴 수 있어. 어디서도 못 부리는데. 그래. 부려. 잘 먹었다 진짜. 아우. 잘 먹었다. 진짜 김치도 너무 맛있게 담가주고 수고했어. 오늘 컨텐츠 아주 대성공이네. 엄마 카메라 보고 얘기해. 대성공! 이렇게. 김장 대성공!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콘텐츠로 찾아올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현영 TV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딩가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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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가